안녕하세요. 랩탈리아의 배성찬입니다. 이번에는 타란툴라 쪽은 아니고 이번에는 레오파드 게코. 레오파드 게코에 가장 많이 생기고 가장 많이 걸리는 병, 눈병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탈피, 탈피를 못해서 이 탈피 때문에 생겨나는 게 이제 눈병이에요. 보통 이게 가장 많이 걸리고 초보자들이 가장 문제가 돼서 잘 모르셔서 문제가 터지거든요.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. 네, 지금 이거 보시면 통을 준비하시고요. 통에 이제 물. 물은 보통 레오파드 게코가 이렇게 섰을 때 물에 빠지지 않을 정도. 이렇게 막 너무 깊게 하면 헤엄쳐요. 헤엄도 잘 치긴 하는데, 예, 힘 빠지겠죠?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이렇게 물 하시고, 이 물 온도가 중요한데, 내가 손으로 담갔을 때 미지근해야 돼요. 따뜻하면 안 돼요. 따뜻하면 한 단계 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미지근, 따뜻함, 뜨거움. 네. 제가 미지근하면 생물들한테는 네, 따뜻한 거고 내가 따뜻하면 생물들한테는 뜨거운 거예요. 이 탈피 문제는 보통 웬만한 도마뱀 다 똑같아요. 이 레오파드 게코만 아니고 뭐 비어디 아니면 뭐 크레스티 게코 이런 애들도 다 똑같아요. 탈피를 못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탈피를 벗겨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영상으로 네 남겨드릴게요. 가장 기본적인 단계, 네, 발가락 부분에 발 부분 이 부분에 탈피를 못 벗었을 때예요. 이게 이제 가장 눈에 잘 안 띄고 이거를 방치했을 때는 이제 발가락까지도 이제 끊어지기도 하거든요. 이게 처음에는 네 탈피가 떠서 올라갔다가 나중에 다시 마르면서 붙어요. 피부에 붙어지고 그게 점점 쪼여서 나중에는 발가락을 끊어지게 피가 안 통해서 나중에 썩어버려요. 그래서 까맣게 변해서 끊어지는 현상까지 보여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얘 생명에 위험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발가락이 부절돼서 나중에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꼭 보시고 이 발가락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색깔이 다르고 이쪽 보시면 깨끗한데 이쪽은 지금 예 탈피 예 못해서 있죠. 이 부분을 얘한테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방수가 돼서 이 탈피 껍질이라는 게 방수예요. 방수라 지금 이렇게 담가 놓으시면 네 절대 탈피 껍질이 젖어들지 않아요. 젖어들지 않아서 이렇게 해봤자 이건 온욕이라고 하는 건데 온욕을 하면서 탈피 껍질을 벗겨주는 건데 네 얘네들이 젖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이 약간 다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살짝 힘을 주면 안 되고 너무 아프게 말고요 살짝 눌러주셔야 돼요. 이렇게 몇 번 눌러주시면 물을 묻혀가면서 눌러주시면 얘네 탈피 껍질이 젖어들어요. 젖어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. 처음에는 이렇게 하얀색이다가 젖어들면 투명으로 변해요. 그때 벗겨주셔야지 한 번에 벗겨지지 그냥 일반적으로 탈피 껍질을 손톱으로 계속 손으로 벗기는데 한 번에 안 벗겨지는 경우가 많은 게 보통 그게 몸에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탈피를 하면 탈피 껍질에도 수분이 부족해요. 그러면 다 뜯어져요. 뜯어져서 한 번에 벗겨지는 게 아니라 뜯어지고 여기 또 붙어있는 부분이 있고 막 계속 그런데 그런 부분을 그냥 한 번에 벗기기 위해서 적시는 거예요. 그거는 말 그대로 수분이 부족해서 탈피 부절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영양분 때문에도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. 지금 어느 정도 젖어들었을 때 살살 앞쪽으로 그러니까 발가락 이렇게 있으면 네 발가락 방향으로 네 당겨주면서 아프지 않게 지금 몸은 살짝 얘가 못 움직이게 살짝만 지금 걸쳐놨어요. 그냥 걸쳐놓고 잡아주는 건데 이렇게 살살 벗겨주셔야 돼요. 이게 물로 안 적시고 그냥 벗기시는 분도 계시는데요. 그러면 끝에 부분이 안 벗겨져요. 절대 안 벗겨져요. 이렇게 젖어들어야지만 당겼을 때 같이 싹 고무장갑 벗듯이요. 싹 벗겨지는 거지. 수분이 많았을 때는 그냥 착 잘 벗겨져요. 탈피 껍질도. 근데 그렇게 안 벗겨지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죠. 네. 그리고 이 탈피 껍질은 탈피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보통 자주 안 본다는 거예요. 생물들을 방치했다는 소리예요. 방치하지 마세요. 네, 싹 다 벗겼습니다. 이렇게 하면 얘도 되게 편해져요. 지금 사람을 치면 꽉 맞는 옷을 입고 계속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. 그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당연히 힘들겠죠? 얘네들도 힘들어요. 아프고. 그래서 이런 탈피 부절이 일어났을 때는 이렇게 물에 적셔서 싹 깨끗하게 벗겨주시면 됩니다.